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사병의 죽음 대통령의 죽음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국전의 주역은 미중 양군으로 바뀌었고 국군과 인민군은 조역이 됐다. 정치와 외교는 전쟁의 연장이므로 군사적 조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주도권을 줄 수는 없었다. 1950년 12월 26일 트루먼, 애치슨, 마셜,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한국 사태를 협의한 뒤 3일 후에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황이 절망적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권고하고 싶은지 보고해달라고 통보했다. 12월 30일 맥아더는 답신했다. 하나, 중국 대륙의 해안선 봉쇄. 둘,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폭격과 폭격으로 중국의 군수산업시설 파괴. 셋, 대만의 지원군을 받아서 한반도의 방어선 강화. 넷, 대만의 장개석 군대에 대한 작전 제한을 철폐해 중공 본토에 대한 양동작전 성격의 공격을 가능케 할 것. 이렇게 하면 중공의 전쟁 수행 능력은 약화될 것임. 한국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산 교두보로의 점진적인 후퇴를 통해서 한국에서 철수하는 수밖에 없음. 트루먼은 참모들과 이 제안을 검토한 뒤 1951년 1월 9일 합참을 통해 맥아더 사령관에게 확전은 안 된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애써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본으로 철군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1월 4일 서울이 중공군에게 넘어간 5일 뒤 미국은 드디어 한국 포기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합참이 자신의 건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자 맥아더는 다시 전문을 보낸다. 한국 작전을 책임진 극동사령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의 전선을 방어할 수 없다. 트루먼과 참모들은 맥아더가 자신의 예상되는 패배에 대비해 그 책임을 워싱턴에게 전가하려는 함정을 놓고 있다고 해석했다. 트루먼은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급파했다. 콜린스는 세 가지 문서를 전달했다. 합참의 작정명령, 한반도에서 계속 싸우라는 요지였다. 합참의 검토문서, 일본으로 철수할 경우 취해야 할 16단계 조치. 트루먼 대통령의 친서, 미국의 군사력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확전은 삼가야 한다는 요지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만약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면 한반도의 서남해에 있는 작은 섬들을 근거지로 하여 계속 항전할 각오라고 밝혔다. 콜린스 총장은 한국으로 날아가 리지웨이 8군 사령관과 함께 전선을 시찰했다. 여기서 콜린스는 맥아더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맥아더는 당장이라도 한국 방어선이 붕괴될 것처럼 워싱턴에 겁을 주면서 중공을 때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는데 현장에 와보니 의외로 미군의 사기는 충천하고 있었고 리지웨이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할 필요가 없다면 그리하여 한국 전선을 38섬 부근까지 밀어올려 고착시킬 수 있다면 미군은 휴전 협상을 통해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적을 선택한 이 잘못된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로부터의 철수라는 위협으로서 중공 본토로의 확전을 유도해내려던 맥아더의 대도박은 기묘하게도 리지웨이 사령관의 유엔군이 중공군의 남진을 수원 아래에서 저지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인민군 2군단의 공세에 밀려 구사단 사령부가 강원도 정선의 국민학교로 이동한 것은 1951년 2월 2일. 박정희 참모장과 다른 참모들은 국민학교 부근의 텅 빈 민가를 숙소로 썼다. 박정희는 기와집을 썼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닷새 만에 헤어진 유경수가 그리웠을 것이다. 사단의 군수지원을 책임지고 있던 박정희는 다행히 대구와 전선 사이를 오고 가는 보급부대편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대구 삼덕동 집에서 유경수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독서와 편지 쓰기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괴짝 위에 식탁보를 둘러 만든 책상에서 유경수는 거의 매일 남편 앞으로 편지를 썼다. 일기와 편지 문화에 익숙한 세대인 두 사람은 연락병들을 통해서 뻔질나게 편지를 주고받았다. 병참 참모 김재춘 중령은 참모장이 너무 쓸쓸하게 보였다. 어느 날 대구로 출장 가는 송재천 중위에게 아무래도 참모장 사모님을 한번 모시고 오는 게 좋겠다 라고 했다. 이종 동생인 유경수에게 송재천이 운을 떼자 그녀는 두 말 않고 따라 나섰다.
군용차가 민간인을 전투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은 군기 위반이다. 송재천은 유경수에게 파카를 입히고 방안모를 쓰게 한 뒤 쓰리쿼터의 운전석에 앉혀 군인으로 위장시켰다. 트럭은 공비가 출몰하는 경북, 충북 지역을 따라 올라가다가 중령을 앞에 두고는 공비가 있다는 헌병의 제지를 받았다. 유경수는 다음날 아침까지 트럭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렸다. 입김으로 유리창이 열면 손바닥으로 닦아가면서 트럭은 제천, 영월을 거쳐 출발한 지 24시간 만에 정선에 도착했다. 송재천 중위가 참모장에게 보고하자 박정희는 그 사람 뭐하러 왔대?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다. 즐거움을 내색하지 않도록 교육받은 박정희로서는 그것이 최상의 환영사였을 것이다. 훗날 유경수는 청와대에서 이런 회고담을 털어놨다. 그분이 계시던 민가의 침구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깨끗한 흰 수건으로 이불깃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놓았나 싶었지만 혼이 난 지 얼마 안 되어 물어보기가 쑥스러웠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쑥스러운지 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 태도가 아무래도 본인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는 그 10년 뒤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을 때도 광주로 출장을 가서는 숙소의 세면장에서 밤에 몰래 자신의 양말을 빨다가 경호장교 이상훈 대위에게 발각당한 적도 있다. 항상 주변을 단정하게 만들어 놓아야 마음이 편했던 박정희는 자질구레한 신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못했다. 공산군은 2월 16일부터 중동부 전선에서 총공세를 폈다. 인민군 2, 3군단이 구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구사단은 정선의 사령부를 포기하고 후퇴의 길에 올랐다. 박정희 참모장은 유경수를 지프 뒷자리에 태우고 후퇴 행렬에 끼었다. 창밖으로는 장병들이 눈비에 젖은 채 걷고 있었고 박정희는 앞자리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유경수는 후퇴하는 길로 대구로 돌아왔다. 일주일간의 진중 체험이었다. 당시 작전참모 손희선 중령은 유경수가 진중에 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전투 중인 사단 참모가 아내를 불러다가 며칠이지만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군기문란이었습니다. 박정희 참모장은 대구로 오고 가는 보급 차량대를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사단장으로서 석 달 동안 박정희 참모장과 함께 일했던 김종갑은 사단의 안살림을 완전히 참모장에게 맡기고 나는 작전에만 신경을 썼다고 증언했다. 충원, 보급 등 행정적인 업무를 워낙 꼼꼼하게 또 정직하게 처리해 주어 저는 걱정할 일이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작전에 대해서도 저보다도 더 많이 알더군요. 사단 사령부가 자주 옮겨 다니고 작전 지역은 넓고 험준해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단장이 대대장 얼굴도 모르고 장교들을 한데 모아 훈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예비 연대를 둘 처지도 못되어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못하니 전투에서 신병들의 손실이 매우 많았습니다. 1951년 겨울의 강원도 산악전에서 박정희 참모장은 실탄 공급보다도 주먹밥 공급에 더 신경을 써야 했다. 전선에서는 연기를 낼 수 없어 후방에서 만든 주먹밥을 일선 사병들에게 날라다 주었다. 그 사이 주먹밥은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곤 했다. 주먹밥과 실탄 수송을 맡은 노무자들의 실정은 더욱 비참했다. 일선 사단마다 이런 노무자들을 2,000명씩 데리고 있었다. 이들은 25세에서 40세 연령층으로서 기혼자가 많았다. 1년 기한으로 징집된 이들을 내보내고 나면 보충이 안 된다고 해서 기한을 넘기고도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김종갑의 구사단에서는 큰 접전이 없더라도 인민군의 폭격과 기습으로 하루 평균 30명꼴로 전사자가 발생했다. 어느 날 2명밖에 죽지 않았다는 보고를 올린 작전참모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 회식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다. 김종갑 중장은 박정희 참모장을 불러 준비를 시켰더니 그는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 명도 안 죽었다면 모르지만 2명밖에 안 죽었다고 축하하자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 두 사람의 부모는 아마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도 더 슬플 겁니다. 김종갑 사단장은 속으로 건방지게 무슨 반대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득 그때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1951년 3월 3일자로 이성가 준장이 새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1950년 11월 말 평양 북방의 서부전선에서 8사단장으로 있을 때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사단이 붕괴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 책임을 지고 군법회의에 넘어갔다가 사면돼 사단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구사단은 3월 6일자로
3군단에서 1군단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성가 사단장이 부임하자마자 정선군 송계리, 송계국민학교에 들어있던 사단사령부로 걸어다니는 공수부대 인민군 14단을 유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인민군 14단은 석 달 전 국군 9사단 정면을 침투, 후방 깊숙이 진출해 유엔군의 보급로를 습격하는 등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다가 국군 2사단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면서 약 2,000명의 잔존병력을 데리고 태백산맥을 타는 귀환길에 올랐다. 9사단의 29, 30년대와 수도사단의 1개 대대는 3월 14일 강릉 남쪽 약 50km 산악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북상하는 인민군 14단을 때렸다. 그 뒤 열흘간 대관령, 오대산, 발왕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9사단은 쥐잡기 작전을 벌였다. 주, 야간 계속된 산악전투에서는 차량과 중화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대장도 뛰어다녀야 했다. 인민군 14단은 도피 및 탈출만 한 것이 아니었다. 국군의 허점이 보이면 기습도 감행했다. 14단은 큰 타격을 받고 지휘부와 일부 병력만이 5대 3을 넘어 인민군 지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9사단 사에는 송계리 전투로 유명해진 이 전투에서 9사단 병력 중 115명이 전사하고 77명이 실종, 264명이 부상했다고 기록돼 있다. 2188명의 적병을 사살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것은 약간 과장인 것 같다. 적생포 612명, 박격포 두문과 속총 약 900정 및 기관총 30정의 노획은 정확할 것이다. 인민군 14단의 침투를 허용했던 9사단으로서는 결자 해제에 통쾌한 복수를 한 셈이다. 박정희 참모장은 쥐잡기식 속탕작전 중 눈 덮인 산중에 흩어진 부대원들에게 탄약과 주먹밥을 날라다 주느라고 애를 먹었다. 생포한 포로들을 조사해보니 인민군이 남한 지역에서 끌어모은 학생들과 여자들이 많았다. 인민군이 유엔군에 밀려 퇴각할 때 데려갔다가 다시 끌고 내려온 이들이었다. 이 송계리 전투는 창설된 지 5달밖에 되지 않은 9사단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정일권 총참모장이 부대를 방문해 노획한 장비를 시찰하고 표창했다. 1951년 전선에 봄이 찾아오자 유엔군은 반격에 나섰다. 3월 6일 리지웨이 사령관은 리퍼 작전으로 불리는 총반격을 명령했다. 유엔군은 3월 14일 서울을 70일 만에 재탈환했다. 중공군은 결전하지 않고 서울에서 철수했다. 전 전선에서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해 동부에서는 38선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는 서울 재탈환과 38선 돌파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미 국무부는 휴전 제안문 초안을 만들어 유엔 참전국 정부에 회람시킨다. 공산군 남침 이전 상황에서 휴전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었다. 미국은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물밀듯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1월 13일에는 이보다 훨씬 굴욕적인 조건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었다. 이날 영국, 프랑스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휴전안은 현 전선에서 즉시 휴전, 외국 군대 철수,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사실상 미국의 항복과 한반도의 적화를 의미하는 이 휴전안에 대해서 미국은 참표를 던졌다. 만약 이때 중공이 이 제안을 수락했더라면 휴전선은 37도선에서 그어졌을 것이고 경인, 한강 유역이 북한으로 넘어가 남한은 머지않아 적화됐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공은 휴전 교섭과 동시에 중공의 유엔 가입이란 조건을 내세우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다. 미국은 리지웨이 사령관의 용전으로 38선이 회복되자 이제는 무승부를 추구하려고 했다. 미 합참이 미리 보내준 휴전 제안에 초안을 읽어본 맥아더는 선수를 친다. 3월 24일 그는 전황분석이란 발표문을 통해서 유엔이 전쟁을 제안해왔던 태도를 바꾼다면 중공은 순식간에 군사적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적군의 최고사령관과 전선에서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전선사령관이 국가 원수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